그러니까 우리 채널에서 유일하게 현금 세이브 많이 되신 분들, 그리고 이런 채팅이 많이 올라오죠? 현금 100%다, 현금 세이브 많이 됐다. 언제? 떨어지기 전부터. 왜? 객관적으로 우리는 시장을 바라봤다 이겁니다. 또 수골뮤직님, 핑크코북이, 오랜 구독자자, 오랜 멤버십 분이시죠? 그죠? 현금 100%입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궁무진하다. 어떤 게? 졸업에 대한 가능성이.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대부분 지금 졸업에 대한 준비를 ING 진행 중이실 것 같고, 마찬가지 지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삼성전자, 갑자기 웬 주식이지? 하실 수 있어요. 영업이익이 31.73% 줄었다? 아니면 감소했다? 증가했다? 아니면 감소했다? 줄어들었다. 결국에 무엇이 받쳐주지 못한다? 우리 국내만 놓고 보더라도, 보시더라도, 무엇이 못 받쳐준다?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는데, 무엇이 줄어들고 있다고요? 무엇이 받쳐주지 못한다고요? 성장. 그죠?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는데, 성장이 받쳐준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시장이 회복되고, 재차, 회복 장세로 기대를 할수 있겠지만, 지금 성장이 택도 없다. 받쳐주고 있다. 노노. 받쳐주지 못한다. 지금 전 세계적인 움직임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 그래서, 누가 나섰다? IMF 총재가 나섰습니다. 세계 경제 침체를 경고했다. 우리 방송 누차 말씀드리는 거, IMF 대빵, IMF 총재도 일전에 방송에서 설명드린 거 그대로 발언하고 있죠. 경제를 분석하시거나 아니면 코인 방송하시는 분들도 아우 경기 침체는 힘들 거예요 라고 하셨던 분들 알게 모르게 말 바꾸기 지금 다 나왔을 거예요. 우리는 미리 내다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인지하셔야 된다. 지금은 가능성에 대한 뷰를 IMF 총재가 립을 하고 있지만, 이게 오피셜하게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피셜한 거 보고 대응한다? 절대 못한다. 왜? 늦다. 거기서 한번더 오피셜하게 나오면 한번더 출컹. 그때는 현금 세이브 하려고 해도, 하시려고 해도, 또는 매집을 하시려고 해도 뭐가 안돼 있다? 준비가 전혀 안돼 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이미 준비하신 분들, 마치신 분들, 또는 ING 중이신 분들이 우리 채널에서는 압도적으로 많다. 한번 볼까요? 자, 나는 이러한 경기 침체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 기회의 움직임 잡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준비가 끝났다 하시는 분들, 이분들 7번 한번 올려보실까요? 준비 중이다. 그리고 준비가 끝났다. 이분들,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있죠. 이분들이 이제 졸업하신다고. 모두가 근거 없이 비난했고, 모두가 아니다, 시장이 왜 자꾸 떨어진다고만 너네 채널에서만 그러네. 응? 여름에 불장 간다던데. 누구는 여름에, 또는 누구는 가을에, 누구는 연말에 불장 간다던데. 근데 그분들도 나중에 허심탄회하게 한숨을 내실 거예요. 불장이 아니라 미약한, 아주 미약한 반등은 나오겠지만, 나올 수 있겠지만, 왜? 하락장 빙하기에서도 반등은 나오니까. 반등은 계속 나왔어요. 그죠? 이런 반등을 우리가 만족할 수 있었냐 이겁니다. 그죠? 결국에 대부분 투자자들이 만족하지 못했다. 시장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지금. 그래서 현명하게 투자하시는 지금 7번 올려주신 분들처럼, 나도 지금부터라도 객관적으로, 객관적인 시장 분석, 현명한 투자자가 돼야겠다 하시는 분들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두시고요. 아, 나는 그래도 듣고 싶은 말만 들을래 하시는 분들은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채널이라든지 분석 자료라든지 그런 거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좋은 말만 안 해드려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우리 돈을 지켰죠. 소중한 돈. 그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 간밤에 비트도 출컹했고, 여전히 해외 증시도 출컹했다. 결국에 왜 이럴까? 지금 경제적인 부분을 압도적으로 비트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 자,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부분, 9월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됐죠. 그죠? 여전히 고용이 탄탄하다. 아니, 근데 왜 주가가 빠질까? 시장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용 부분은 어느 정도 선반영적인 부분이 강하지만, 그래도 출컹 빠졌다는 것은, 고용이 받쳐주네? 그렇다면 공격적인 긴축, 공격적인 금리 인상 해도 괜찮겠구나 라고 판단한다. 누가? 개인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자들이 판단한다. 근데 우리가 누차 말씀드리듯이, 비트의 변동성에 더욱더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 고용보다는 뭐다? 무엇이 더욱더 크게 작용한다 말씀드리죠? 기억나시는 분들? CPI죠, CPI. 그죠? CPI.
결국에 CPI가 이제 5일 남았습니다. 큰 방향성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번에 만약에 CPI가 낮게 나온다는 부류들과 전망 분석하는 자들과 높게 나온다는 자들도 많은데, 당연히 우리가 이번에도 만약에 높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계속 반등 나와야 돼, 불장 가야 돼, 이런 분들 이제 포기로 이끌어 갈 수 있어요. 시장이. 그래서 그분들도 이번에 CPI가 낮게 나오면 좋겠지만 과연 그 낮게 나온다고 해서 반등의 범위가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 라고 미리 계속 리마인드셋을 하셔야 됩니다. 그분들도. 결국에 자이언트 스텝의 확률이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고 있다? 80% 압도적이다 이겁니다. 압도적이다. 그렇다면 자이언트 스텝을 3연속이 아니라 4연속 진행되는 것인데,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이 정도 유동성을 급격하게 줄여나가는 정책, 그리고 금리 인상이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시장 안 좋은 뷰로 다가올 수 있다. 생각한 것보다. 네, 항만님께서도 멤버십 18개월. 네, 어서 오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인지하셔야 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빅스텝 물음표 할 때가 아니라 쫓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자이언트 스텝. 그래서 특히나 IMF 총재도 지금 경기 침체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 누차 설명드리죠. 제2의 IMF가 올 수 있다. 이전 97년도에는 기업들의 파산 위기였다면 다가올 경제 위기, 경기 침체는 우리나라 개인들의 위기가 될 수 있다. 계속 이런 뷰를 드리는 게, 아우 여러분들 돈 못 벌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리스크, 크나큰 폭풍우가 다가오기 전에 더욱더 큰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이런 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가족분들 항상 응원하고 믿고 많은 분들께서 졸업을 하실 수 있다라고 바라봐주고요. 자, 화면에 보시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 설명 들어갑니다. 블랙록에서 발표된 자료인데, 네, 지금 오신 분들도 좋아요, 업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블랙록이 지금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결국에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블랙록이 말하기를. 그리고 기업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글로벌한 기업 있죠. 방금 보셨던 우리나라 삼성도 마찬가지. 삼성도 지금 영업이익이 31%나 감소했다라는 부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세계 글로벌 기업들도 여전히 성장이 너무 받쳐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록이 우려한 부분. 결국에 연준에서 목표한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몇 프로라 했죠? 연준에서 목표한 거? 2%죠? 그죠? 연준에서 목표한 인플레이션 수치 2%대. 지금 블랙록에서 말하기를 2%대까지 낮춘다는 것은 경기 침체는 당연히 동반될 것이다. 동반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 수요와 공급적인 문제, 에너지 문제들, 우리 에너지 문제 결국에 겨울로 그리고 내년 초 갈수록 더욱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그죠? 블랙록도 똑같이 이 부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연준뿐만 아니라 유럽 ECB 주요 국가들도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분들께서 생각해 보실까요?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다는 것은 유동성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장 위험자산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그래서 블랙록도 말하는 부분, 유동성이 위험자산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여전히 위험자산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입니다. 빠져나온다. 그리고 여전히 반등 줄 때 계속해서 세이브를 해나가자 라고 최근 보고서 발표되었습니다. 이거 우리 올해 초 말씀드린 거. 이제 블랙록도 똑같이 그 부분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블랙록이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데 이렇게 하고서 나중에 패닉을 유발하고, 결국에 블랙록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관들, 글로벌 은행들도 이런 전망을 보여줄 때, 또 패닉을 일으킬 때 이들은 어떻게 할까? 결국에 나중에 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들은 매집을 한다는 거예요. 매집을. 이것도 우리 일관되죠. 그죠? 우리도 무엇을 할 것이다? 커브기 가족분들도, 우리도 당연히 매집 들어갑니다. 매집. 그리고 이 매집 들어갈 구간대는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만 보이는 영상으로 업로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두시라는 거예요. 이들은 매집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에 여기서
더욱더 출렁할 때를 지금 분위기를 잡고서 더욱더 큰 생각지도 못한 지금까지도 보지도 못했던 하락이 반등을 주면서 결국에 우리 개미 털 때도 마찬가지 하락장 빙하기에서도 반등 주면서 털어야 더욱더 많이 털린다 그러죠. 그죠? 지금도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큰 트렌드로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매집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전부터 리스크 관리 잘들 이어오셨고 지금도 우리는 그 기회에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우리 뷰 여전히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지금도 이어서 또 중요한 부분 들어갑니다. 지금도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것도 우리에게 정말 크나큰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어떤 힌트가 될 수 있느냐. 과연 지금이 바닥이고 모두가 바라는 게 저점이 아닙니다. 우리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모두가 바라는 것은 결국에 상승장이에요. 대부분 바라시는 것. 또 다른 저점을 원하는 건 정말 극소수다. 실제로 말씀드리면 결국에 릴라이즈 캡을 우리가 수시로 알아보고 있죠. 그죠? 고래 세력들 1000개 이상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는 자들의 릴라이즈 프라이스를 우리는 분석을 해볼 텐데 이들의 평균 단가 즉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고래 세력들의 평균 단가는 얼마일까? 대략 여기라는 거예요. 어디? 15,800불 어디라고요? 여기 15,800불 15,800불 여기라는 거다. 이때 터치해줬던 구간이 코로나 팬데믹 때 그리고 아직까지 이번 시즌 작년부터 올해까지 아직까지는 반 적이 없다? 없다. 릴라이즈 프라이스 우리 코브기 채널에서 무료로 유료가 아닌 무료로 운영되는 슈퍼개미 양성반 선물 스터디방이죠. 차트적 관점 그리고 추세 파동 이론 피보나치 하모닉 각종 패턴 다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중고수분들과 함께 근데 나는 선물 거래하지 않는다. 괜찮아요. 우리 결국에 비단 목적이 뭐다? 현물로 졸업하는 겁니다. 결국에 그래서 멤버십 전용으로 지금 현물방이 열려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도 보시는 멤버십 전용 소통방 먹이 등급 이상 특식 분양 등급에서 이렇게 입장 가능하시니까 먹이 등급 이상으로 해당 독방 참고를 하시고요. 커뮤니티에서 입장 링크와 참여 코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좀 기술적인 부분 무료 슈퍼개미 양성반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이분들도 자 우리 메인 채널 이렇게 들어오시면 커뮤니티 글씨가 있죠. 이 글씨를 클릭해 줍니다. 글씨를 클릭하셔서 화면을 쭉 내려보세요. 쭉 그러면 스터디 대문짝만한 글씨가 있죠. 여기서 자세히 보기 클릭을 하신 뒤에 안내사항들 준수하셔서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 링크로 톡 한 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사칭을 한 방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염두하셔서 이렇게 톡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로지 코브기 채널에서만 확인이 가능하시다.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 이렇게 멤버십 오신 분들께서도 이렇게 오신 분들께서도 우리 또 화면을 보시면 세력 매집형 코인 가려진 관심 코인 멤버십 분양 등급 제공 이런 타이틀이 있죠. 이분들도 그동안 많이 기다려오셨을 거예요. 한 10개 플러스 마이너스로 우리 다가오는 시즌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분양 등급 오신 분들께서도 멤버십 커뮤니티에서 어떤 코인인지 확인이 가능하세요. 10개 중에서 코브기 포트폴리오에 넣을 코인 그리고 마찬가지 회원 전용 동영상 여기 들어오시면 많은 코브기 관심 코인 뿐만 아니라 투자 기법 노하우 첫 번째 영상은 먹이 등급으로 이번 주 수요일까지 확인이 가능하시고 전체 영상은 분양 등급에서 확인이 가능하시다. 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반드시 충분히 실현 가능한 부분이니까 끝까지 포기 말고 다 같이 함께 나아가 보시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라면서 내일도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패너분들 운영진분들 커브기 하실 분들 다들 고생들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ake my hand, let come what may. Yeah. Take my hand, you'll be okay. Yeah. Maybe we'll go there. Passionate love. Yeah, they take your hands, yeah, take a move.